우리 애노는 생체적인 특성으로 인해 세상을 바라볼 때 투시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하면서 세상을 당위적으로만 판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상의 대부분의 것들이 결코 필연적이지 않고 우연적인 집산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계한 기본 단위의 모듈을 하나 둘씩 쌓으면서 점진적으로 증축해 나가는 가상의 구조물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첫째는 실제 공간에서 박스로 만든 설치물을 통해서 실제 투시로 바라볼 수 있는 구조물, 둘째는 투시를 없애고 앞과 뒤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 아크릴 페인팅, 마지막으로 투시를 광각으로 설정해서 역으로 투시와 당위에 대한 문제를 드러내는 아크릴 페인팅입니다. 결국엔 한 일방적인 투시를 없앰으로써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의 관계를 허물고 그러한 당위적인 문제들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세상 바꾸기를 시도했던 분들이 많은데요. 때로는 매우 공격적이고 직선적인 방식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방식보다는 좀 더 순화된 방식의 병렬식, 아방가르드를 추구하고 있고요. 그런 느낌으로 좀 더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의 세상 바꾸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책의 표지라든지 제목이 주는 어떤 뉘앙스, 그리고 특히 책의 서문에 관심이 많은데요. 책의 서문을 읽고 책을 뜨문뜨문 펼쳐나가면서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묶어서 공상을 하고 그런 공상들을 바탕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화적 상상력입니다. 만화라고 하는 매체는 시각언어와 문자언어를 동시에 다루는 굉장히 매력적인 예술 장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화적 상상력과 언어가 자연스럽게 확장되어서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작업들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미술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만화작가로서도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술과 만화를 엮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을 고민하고 그런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